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일 것 같아요. 플로우. 흐름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테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네네. 주목해보는 테마가 또 어떤 테마를 주목해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어요. 어떤 테마시길래? 제약바이오인데요. 아, 조심스럽네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진짜 워낙에 흐름이 안 좋았어요. 아,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전에도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하셨다시피 그쵸. 기대감과 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게 코로나 백신 이슈 나온 다음부터는 재료가 갑자기 소멸이 되기 시작하더니 굉장한 하락을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제약바이오주가 웬만해서는 다 밀렸습니다. 살아난 종목이 많이 없었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워낙 많이 빠져서 낙폭과 기술적인 가격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좀 빠진 섹터를 보는 것은 기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주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 달이죠. 네. 아마케. 아, 그렇죠. 이게 핫이슈죠. 네. 그래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뭐 아마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주의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케 그럼 안 나가는 제약바이오주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은 항상 분위기 그래, 같이 흘러가니까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아마케 때문에 아마케 참여 기업들의 주가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시장의 생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띄워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케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을 개선시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케는 이제 뭐 R&D 성과나 기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좋으면 계약도 나와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제 참여하는 기업을 관심 가지시는 게 1번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적자 기업이 많아요.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저는 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보는 입장인데. 네네. 참, 그렇죠. 계산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황의 흐름에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만 이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사실은 시장에 좀 참여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경력이 좀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시 아마케 얘기로 돌아가 보면 참여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ABL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발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맵신 면역 항암 후보 물질 성과를 좀 발표할 것 같고 또 아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참여 기업인데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한번 갈 때는 화끈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죠. 그래서 그 결국 근데 제약바이오가 두각을 받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맞아요.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목숨과 관련된 것들, 특히 사람과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유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표현을 할 때 영원한 성장주다. 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는 가치주였다, 성장주였다, 가치주였다 이러잖아요. 네네. 원래 자동차주는 가치주라고 평가를 했어요. PER이 그쵸. 10배가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주의 성장주로 완전 바뀌었어요. 맞아요.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는 가치주로 되는 날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영원하게 높은 PER, 영원하게 이제 실적 대비 고평가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는 게 또 제약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많이 빠졌고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요 두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 계절 테마 뭐 좀 재밌는 그런 섹터 있나요? 저도 이제 5G 관련주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오 팀장이 먼저 오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제가 엄청나게 감소했죠. 네, 5G가 사실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시장이 약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5G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가면서 좀 들어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5G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종목의 대장주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대폰 등 다양한 곳이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웬만한 4차 산업에는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속도가 안 나오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만약 자율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센서로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것은 사물과 사물 간의 대화가 사람이 안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속도가 끊겨요.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속도가 나와야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G는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 같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더 강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가 그 2G폰 쓸 때는 휴대폰이 느리다는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3G, 4G 나오면서 3G 나오고 4G 나오면서 와 이렇게 혁신이야 했는데 또 4G 쓰다가 3G 못 써요.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5G가 됐는데 5G 되니까 또 4G가 느려요. 이게 사람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후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저는 5G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두각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하반기 슈퍼테마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